연방준비제도가 금리 동결을 발표했지만 올가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최근 가솔린 가격 폭등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악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가솔린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LA의 가솔린 가격이 $7대를 돌파했습니다. 뉴욕 맨해튼에 설치된 콜럼버스 동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콜럼버스가 대륙 정복 당시 원주민들을 노예화시키고 학살했다는 지적입니다. 미국으로 밀입국하기 위한 중남미 이주민들이 국경으로 이동하기 위해 화물열차에 불법으로 탑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 LA 카운티의 한 요양시설에서 살해된 한인 노인 2명의 사인이 질식사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호권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호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호권과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 경호권은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호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첫 소식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기준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말에는 금리를 다시 한번 올릴 가능성을 예고했는데요. 고금리가 예상보다 더 오랫동안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입니다. 미국 연준이 9월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25%에서 5.5%로 동결했습니다. 시장에선 이미 이번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심사는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더 인상할지 여부였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작년 초부터 긴축 정책을 대폭 강화해왔지만 아직도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올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We're prepared to raise rates further if appropriate, and we intend to hold policy at a restrictive level until we're confident that inflation is moving down sustainably toward our objective. 물가 오름세가 작년 중반 이후 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를 달성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평가했습니다. We want to see convincing evidence really that we have reached the appropriate level and you know we need to see more progress before we'll be willing to reach that conclusion. 연준이 제시한 올해 말 최종금리 중간값 예상치는 5.6%로 연내 0.25%포인트 추가 인상이 가능합니다. 내년 말 금리 중간값 예상치는 5.1%로 기존보다 0.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연준이 내년에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두 차례에 그치며 높은 수준의 금리가 더 오랫동안 유지될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연준은 또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에 대해선 이전 전망치의 두 배가 넘는 2.1%로 대폭 상향 조정해 경기 침체 우려를 덜었습니다.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언급에 고금리 환경이 더 오래 이어질 거라는 전망까지 더해지며 오늘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동결했지만 인상할 가능성은 남겨뒀습니다. 아직 물가가 잡히질 않았다고 판단한 건데요. 최근 가솔린 가격 폭등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올 가을쯤 또 다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Restoring price stability is essential to set the stage for achieving maximum employment and stable prices over the longer run. 인플레이션의 둔화세로 금리 인상은 일단 멈췄지만 서민 경제는 여전히 암울합니다. 급등하는 가솔린 가격은 당장 주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7%에 달하는 모기지 이자율은 물론 역대 최고 수준의 크레딧 카드 이자율은 서민들의 부채 상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상황은 물가 안정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If those prices are sustained at high levels, they can spill over into the prices of other goods and services. 지지부진한 연방의회의 예산안 협상도 셧다운 가능성을 높이면서 경제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If they persist for any length of time, it really starts to act as a pretty heavy drag on the economy.
연준은 내후년까지 금리를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월급만 빼고 모든 것이 다 올랐다는 요즘, 아직도 회복세를 타지 못한 서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가솔린 가격이 끝없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LA 지역 가솔린 가격이 결국 $7대를 돌파했습니다. 오늘 새벽 LA 다운타운 지역의 한 쉐브론 주유소는 레귤러 가솔린 가격이 $7 69센트를 기록했습니다. 프리미엄 가솔린의 경우 $7 79센트를 기록해 $8대에 육박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5에서 $6대를 넘나들던 LA 지역의 가솔린 가격은 국제 유가 상승과 공급 부족의 여파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서민 경제에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뉴욕 맨하튼의 콜럼버스 동상이 또다시 철거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미 전역에서 남부연합군 지도자 동상 23개가 철거되면서 뉴욕 맨하튼의 콜럼버스 동상도 함께 철거돼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됐지만 뉴욕시는 기념물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콜럼버스 동상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샌디널스 뉴욕시 의원이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원주민들을 노예화시키고 학살했다는 등의 이유로 동상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다시 한번 철거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Profited from the slavery of black people or committed heinous acts against indigenous peoples. We challenge the celebration of those who have perpetuated oppression. There's a lot of false things that have been brought as a cause of Columbus. Columbus did unite the continents. 한편 지난 2020년 미네소타주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콜럼버스가 원주민을 탄압하고 학살한 식민주의자이자 백인 우월주의자라는 역사적 재평가가 확산했으며 이로 인해 보스턴과 리치먼드 등의 주요 대도시에 설치된 콜럼버스 동상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중남미 출신 불법 이민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멕시코에서 미국 국경으로 이동하기 위해 미입국자들이 화물열차를 불법 탑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멕시코 철도회사 페로맥스는 멕시코 전역에서 미국으로 미입국을 시도하려는 3천 명 이상의 이주민이 화물열차를 탑승하기 위해 기다리거나 불법 점유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민자들은 지붕에 앉거나 열차 측면 어딘가를 붙들고 선체로 몇 시간을 버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멕시코 갱단이 화물 열차에서 이주민을 상대로 강간과 갈취 등의 범행도 저지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페로맥스는 최근 며칠 동안 이민자 6명이 숨지거나 다쳤다면서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을 막기 위해 60개 노선에 대한 화물 열차 운행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지만 불법 이민자들의 수는 줄어들고 있지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Things were slow 4 or 5 weeks ago, so their capacity was about 250 a day. Then they ramped up to 400, and now they're ramping up to 600. 한편 미국으로 미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된 불법 이민자 수는 지난 6월 99,500여 명에서 지난 7월 13만 2천 명, 8월에는 17만 7천여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지난 6월 다이아몬드바 요양시설에서 살해된 한인 노인 2명의 사망 원인이 질식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A 카운티 검시국은 오늘 더 해피 홈케어 요양시설에서 살해당한 75살의 모니카 이 씨와 83살 박희숙 씨의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목에 가해진 압박에 의한 질식사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해당 요양시설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던 중국계 직원 지안춘 리를 용의자로 체포했으며 현재 두 건의 살인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용의자는 해당 시설에 고용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전에 범죄 전과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일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용의자의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대형 식품 업체에서 판매하던 아메리칸 슬라이스 치즈 수만 개가 리콜 조치됐습니다. 크래프트 하인즈는 어제 개별 포장된 싱글즈 아메리칸 슬라이스 치즈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질식 위험성이 있다며 8만 3천 개 이상을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업체 측은 개별 포장지를 제거해도 치즈 조각에 얇은 포장지 조각이 남아있다는 불만 신고가 접수됐으며 또 6명의 고객들이 이로 인한 질식이나 구토를 경험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리콜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4년 1월 10일부터 1월 27일 사이인 16온즈 저온살균 치즈 제품과 2024년 1월 9일부터 1월 16일인 3파운드의 멀티팩 제품이 포함됩니다. 한편 업체 측은 해당 제품을 구매했다면 환불이나 교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 대학교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남학생 두 명이 칼부림까지 벌이다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 35분쯤 마운트 샌 안토니오 대학교에서 두 남학생이 싸우다 한 명이 칼에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두 남학생은 한 여학생의 전 남자친구와 새로운 남자친구였으며 여학생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새 남자친구가 전 남자친구의 목을 칼로 찌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칼에 찔린 학생은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흉기를 휘두른 가해자는 구금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인한 추가 피해자나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싱가포르의 한 레스토랑을 찾은 관광객이 킹크랩을 주문했다가 수백 달러가 청구돼 경찰과 관광청에 레스토랑을 신고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일본에서 온 준코 신바는 지난달 싱가포르에 있는 시푸드 파라다이스 레스토랑에서 직원의 추천으로 시그니처 메뉴인 알래스카 킹 칠리 킹크랩 7.7파운드를 주문했습니다. 음식을 다 먹고 난 신바는 직원이 킹크랩 가격이 싱가포르 돈으로 30달러로 말했는데 자신이 예상한 금액이 아닌 총 938달러, 미국 달러로는 700달러 수준의 영수증을 받았다고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킹크랩이 100g당 26달러 80센트라고 말했고 금액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요리 전 알래스카 킹크랩을 통째로 테이블에 들고 와 설명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신바는 요금 지불을 거부하고 경찰과 싱가포르 관광청에 신고했습니다. 식당 측은 총 1,332달러의 계산서에서 선의 표시로 107달러 40센트 할인을 해줬고 신바의 일행이 이 금액을 지불하면서 상황이 일단락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알래스카 킹크랩은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파운드당 70달러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거주자가 뽑은 미국 내 최고와 최악의 공항 순위가 발표됐습니다. J.D. 파워에 따르면 2022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미국과 캐나다에 거주하는 27,147명을 대상으로 북미 공항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간 승객 3,300만 명 이상이 찾는 북미 최고의 공항으로 디트로이트의 메트로폴리탄 웨인 카운티 공항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상위 5위 안에는 미니애폴리스 세인트폴 국제공항과 라스베가스 헤릴리드 국제공항, 댈러스 포스워스 국제공항과 마이애미 국제공항이 차지했습니다. 반면 최악의 공항으로는 뉴저지에 있는 뉴워크 리버티 국제공항이 꼽혔으며 하위 5위에는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과 포트 로더데일 할리우드 국제공항, 그리고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터미널 시설과 도착, 출발, 수화물, 보안 검색, 체크인, 그리고 수화물 확인과 음식, 그리고 쇼핑 등 6가지 요소를 고려한 결과를 종합해 순위를 매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JD 파워는 조사 결과 올해 북미 공항에 대한 전반적인 고객 만족도가 3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X, 옛 트위터가 월 사용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일론 머스크 X의 최고 경영자는 베냐민 네타냐호 이스라엘 총리와의 스트리밍 대화에서 X 사용자에게 월 사용료를 부과할 뜻을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거대한 봇 집단, 자동 정보 검색 프로그램에 맞서기 위해 X 시스템 사용에 대한 소액의 월 지불 방식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이용자를 유료 가입자로 전환하면 X에서 봇을 배포하는 것이 번거롭고 비용도 많이 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얼마를 부과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머스크 대표는 트위터를 X로 바꾸기 전부터 수익 창출을 위해 전면 유료화 추진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한편 현재 X는 월간 이용자가 5억 5천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정부가 코로나19의 재유행 조짐이 보이자 무료 자가진단 키트를 재배포합니다. 백악관은 최근 미 전역에서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증가하자 가정용 자가진단 키트를 오는 25일부터 무료로 배포하기 위해 6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자가진단 키트 신청은 연방정부 코로나19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으며 한 가정당 검사 키트 4개까지 주문이 가능합니다. 연방정부는 가정용 진단 키트를 제조하는 7개 주의 업체 12곳에 자금 지원을 완료하는 등 무료 배포를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서 미국 여권 신청과 갱신 설명회가 개최될 전망입니다.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 의원실은 최근 여권 신규 발급과 갱신 신청이 매주 50만 건씩 폭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여권 발급이 크게 지연되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3일 오렌지 카운티 플라센티아 도서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플라센티아 도서관 지구와 국무부가 협력해서 여권 신청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대상은 미국 여권을 새로 신청하거나 갱신해야 하는 시민권자 누구나 참석할 수 있지만 사전 예약은 필수며 15분 단위로 한 명씩 충분한 서비스가 이루어집니다. 예약을 하려면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등을 작성해 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를 향해서 자기 모순적 행동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에서 김민찬 기자입니다. 2년 연속 유엔 총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18번째로 연단에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핵과 미사일 위협을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했습니다. 러시아와의 군사 교류도 강하게 비판하며 불법적인 도발을 차단하기 위해선 국제사회 연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를 지금까지 부르던 순서가 아닌 러시아부터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입니다. 러시아도 직접 겨냥했습니다. 세계 평화를 책임져야 할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전쟁을 일으키고 북한과 군사협력을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무기와 군수품을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 모순적입니다. 2주 전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면전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을 강조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안보리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도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를 주장했는데 결을 같이 하는 걸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개발과 기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한국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부산의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도 국제사회에 알렸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중국 동부 장쑤성에 강력한 토네이도가 발생해 최소 10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바람 세기가 최고 시속 266km에 달해 주택 1,700여 채가 파손되고 5,5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김정환 기자입니다. 강한 바람에 나무가 엿가락처럼 휘고 도로에 있던 온갖 물건들이 날아가 버립니다. 중국 동부 장쑤성에 퇴근 시간을 전후해 강력한 토네이도가 불어닥쳤습니다. 최고 풍속은 시속 266km. 빨간 벽돌로 지어진 단층 주택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고 도로에선 차량이 뒤집히고 가로수가 뽑혀 나갔습니다. 돌풍으로 전봇대가 기울거나 쓰러지면서 전선도 끊어져 곳곳에서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이처럼 토네이도가 장수성, 옌청시와 수첸시 등 마을 두 곳을 덮쳐 모두 10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또 주택 약 1,700채가 파손되면서 5,5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농작물 약 42만 제곱미터가 피해를 봤습니다. MBC 뉴스 김정환입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한국 국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합니다. 국민의힘은 전원 총동원령을 내렸고 민주당은 부결이 적절하지만 당론으로 하진 않겠다고 했습니다. 단식 중인 이 대표는 검찰을 비판하며 사실상 부결을 호소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합니다. 검찰은 앞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한 가운데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부결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이것을 당론으로 하지는 않고 각각의 의원님들께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국민의힘은 의원 전원 총동원령을 내리고 가결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한 분도 빠져서도 안 되고 제가 장관들도 부를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일 표결에 임해 주시고 투표는 무기명으로 치러지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투표하는가가 관건이 됐습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표는 병상에서 SNS를 통해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썼습니다. 부결해달라고 명백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검찰 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는 말은 사실상 당 의원들에게 부결표를 던져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한편 국회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 표결도 진행하는데 해임 건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지만 해임에 대한 강제성은 없습니다. MBC 뉴스 조윤정입니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어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 윤 의원은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윤미향 의원에게 검찰이 제기한 혐의는 모두 8가지. 1억여 원대 후원금 횡령 혐의와 보조금을 거짓으로 타내거나 사전 신고 없이 수십억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비싸게 산 배임 혐의, 또 치매를 앓는 길원옥 할머니가 기부하게 만든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월 1심 법원은 입증이 되지 않거나 불법적으로 횡령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7달 만에 나온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개인 계좌로 자신의 돈과 공금을 섞어 써 공적, 사적 지출을 구분할 수 없게 했고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은 만큼 불법적으로 얻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 증빙이 없는 지출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횡령액은 1,700만 원에서 약 8천만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특히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로 모금한 1억여 원을 다른 시민단체 후원 등에 쓴 것도 사회상규상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누구보다 돈을 목적에 맞게 써야 하는 걸 잘 아는 윤 의원이 기대를 저버렸다고 질타하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윤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앞으로 판결문을 상세하게 검토해서 상고를 통해서 제 무죄를 다시 한번 입증을 해나가려고 하고. 윤 의원은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30년의 운동이 폄훼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고, 검찰은 무죄 이유를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한밤중 음주운전 차량이 달아나 경찰이 10km 넘게 추격하고 실탄까지 쏴서 검거했습니다. 최근 잇따른 강력 사건으로 선포된 특별 치안 활동 이후 경찰이 총기를 사용한 건 처음입니다. 송재원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왕복 4차선 도로. 회색 SUV 한 대가 뒤따르는 경찰차에 멈추라는 경고를 무시한 채 달아납니다. 잠시 다른 차량에 막히는 듯 했지만 아슬아슬한 고개 운전을 이어갑니다. 무려 14km가량을 도망친 SUV는 갑자기 한 오피스텔의 지상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순식간에 주차장 4층까지 올라간 차량. 경찰차가 앞을 막아서자 급히 후진해 5층으로 달아나더니 경찰관들이 삼단봉을 들고 쫓아가자 다시 4층으로 도망갑니다. 기둥에 부딪히는가 하면 차량들을 마구 들이받으며 진행하다 경찰차에 가로막힙니다. 이번엔 3층으로 달아나는 도주 차량. 결국 경찰이 권총을 꺼내 발사합니다. 바퀴를 향해 실탄을 쏜 겁니다. 하지만 구멍난 타이어로 다시 2층으로 달아나자 다른 경찰관까지 총을 꺼냈습니다. 실탄 6발이 발사되고서야 완전히 멈춰선 차량. 3단봉으로 차창을 깨고 테이저건을 발사해 20대 남성 운전자를 체포합니다.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 사고를 낸 겁니다. 오피스텔 주차장에서만 차량 17대와 순찰차 2대가 파손됐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남성은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그대로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했습니다. 4년 전에도 음주운전 처벌을 받았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이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차량은 압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뉴욕에서 이주민 수용 문제를 놓고 주민과 경찰이 충돌했습니다. 일부 뉴욕 시민들이 이주민들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밤중 시위에 나선 건데 현장에서 10명이 체포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뉴욕 스테튼 아일랜드에서 시위대가 성조기를 들고 이주민들을 내보내라는 고를 외칩니다. 최근 뉴욕시가 사들인 한 양로원 건물이 이주민 숙소로 사용될 거란 계획이 전해졌는데요. 그러자 성난 시민들이 거리로 나온 겁니다. 시위대는 양로원 건물을 둘러싸고 버스 접근을 막는 등 강하게 반발했고요. 경찰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시위대 가운데 10명을 소란을 피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뉴욕시는 이주민들이 요청할 경우 시가 보호시설을 제공해야 하는 법적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유독 이주민들이 많이 몰리는 도시인데요. 이 때문에 재정 부담이 늘고 있어 뉴욕 시민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쓱싹쓱싹 붓질을 하면서 참 쉽죠? 라는 말로 그림 그리기의 매력을 알려주는 추억의 밥 아저씨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미국 화가인 밤로스가 그림 그리기의 즐거움이란 프로그램 1화에서 선보인 작품이 우리 돈 131억 원의 경매에 나왔습니다. 숲속의 산책이라는 작품으로 방송에서 30분 만에 완성했는데요. 구불거리는 돌길과 푸른 연못, 노랗게 물든 나무 등을 섬세하게 표현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처음 방송되던 해인 1983년 한 자선 모금 행사에서 이 그림은 100달러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됐었는데요. 올해 초에 한 화랑이 소유하게 돼 이번에 경매로 내놓게 됐다고 하네요. 오는 23일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개막을 앞두고 있죠. 중국의 바둑 간판 스타 커제 구단이 선수촌 음식에 대해 불평하는 영상을 올린 뒤 영상이 갑자기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허재 구단은 선수촌 식당에서 양고기를 먹으며 정말 맛이 없다고 말했고 삼겹살 요리에 대해선 털이 많다면서 안 먹겠다고 했는데요. 소셜미디어에 올린 이 영상은 물론 팬들이 공유한 영상까지 모두 삭제돼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후 커제의 소셜미디어엔 선수촌 내 다른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음식을 칭찬하는 영상이 다시 올라왔는데요. 이에 대해 대만의 한 매체는 중국 당국이 커제가 불평하는 영상을 모두 내렸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팔로워가 천만 명이 넘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소셜미디어에 내 아버지 도널드 트럼프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알게 돼 슬프다라는 글이 올라왔고요. 이어 트럼프 주니어가 아버지 대신 2024년 미국 대선에 출마한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모두 소셜미디어가 해킹된 뒤 올라온 가짜 뉴스로 문제가 된 글은 30분 만에 모두 삭제됐는데요. 그 사이 수십만 명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망했다는 가짜 뉴스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의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한 남성이 이란 여성에게 자유가 마땅하다는 메시지와 함께 여성의 얼굴이 새겨진 종이를 들고 연단 쪽으로 향합니다.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인데요. 지난해 9월 이란에서 한 여성이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간 뒤 숨진 사건에 항의하기 위해 기습 시위에 나선 겁니다. 이스라엘 대사는 유엔 보안요원에게 제지됐지만 체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유엔 총회 연설장에서 끌려나간 뒤엔 이란 대통령을 테헤란의 도살자라고 비난하는 글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멕시코에서 한국인 여행객 등을 상대로 호의를 베푸는 척하며 접근한 뒤 금품을 털어가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멕시코 주재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최근 멕시코 시티에서 한인 여행자 등이 소지품을 빼앗기거나 도난당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피해자들은 모두 누군가 건넨 음료수나 주류를 마신 뒤 정신을 잃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사이 용의자들은 지갑 등을 훔쳐 달아났다고 하는데요. 멕시코 대사관은 모르는 사람의 과한 친절을 주의하고 음료나 사탕 등은 사양하는 게 좋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편의점에서 빵을 샀는데 그 빵에서 큰 벌레가 나왔다고 주장하는 사연이 전해져 화제입니다. 이 증거사진과 영상이 공개되자 충격적이라는 누리꾼 반응이 잇따랐는데요. 밥 대신 먹으려고 편의점에서 산 빵에서 살아있는 벌레가 나왔다는 글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공개된 사진과 영상을 보면 초콜릿 빵 사이에 풍뎅이로 추정되는 검은색 곤충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글쓴이는 빵 봉지를 뜯을 때 편의점 사장님도 있었다며 자신의 주장이 진실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원을 넣었더니 본사에서도 왔다 갔다, 보상 차원으로 계열사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 4만 원을 제시했다고 적었는데요. 또 식품의약안전처에서 빵과 곤충을 회수해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누리꾼들은 대부분 끔찍하다, 충격적이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한편 빵 제조업체 측은 고온에서 빵을 굽기 때문에 생산 과정에서 살아있는 곤충이 들어가기 어렵다며 현재 전방위적으로 조사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한 SNS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경기도의 한 오피스텔 베란다에서 맹견으로 분류되는 로트와일러 두 마리가 이 셰퍼드 한 마리를 공격하는 장면인데요. 해당 영상을 올린 주민은 개 두 마리가 셰퍼드를 지속해서 공격하는데도 견주가 한 공간에 계속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이 퍼지자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이 오피스텔에서 개 세 마리를 한 공간에 놓고 키우던 견주를 찾아내 조사했다고 합니다. 견주는 경찰에서 개를 너무 좋아해 일부러 테라스가 있는 집으로 이사왔고 학대 의도도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는데요. 경찰은 이 견주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디즈니월드에 곰 인형이 아닌 이 진짜 야생우곰이 나타나 일대가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세계적인 놀이공원 디즈니월드입니다. 현지 시간 18일 매직 킹덤 파크 구역에 암컷곰 한 마리가 나타나면서 놀이기구 12개가 한때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흑곰 출몰 소식을 보고받은 플로리다주 야생보호위원회는 즉시 수색에 나섰고 매직 킹덤 파크 내 나무 근처에 있던 흑곰을 포획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 과정에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매직킹덤파크도 지금은 다시 이용할 수 있다는데요. 현지 누리꾼들은 사람이 다치지 않아 다행이라면서도 곰인형 탈을 쓴 가짜 곰으로 착각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남미 에콰도르의 폭력 조직 두목이 수감 중 뮤직비디오에 출연해 논란입니다. 공개 나흘 만에 18만 명이 봤을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은 이 영상이 바로 그 문제의 뮤직비디오인데요. 갱단 두목이 교도소 안에서 일상복을 입은 채 책을 읽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팔에는 금팔찌, 머리에는 전통모자, 꼭 일상을 촬영한 브이로그 같죠. 그런데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어떻게 뮤직비디오 촬영이 가능했을까요? 놀랍게도 교도소 측은 뮤직비디오 촬영을 허가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에콰도르 교정청도 교도소의 제작사의 출입이 허가된 적 없다면서 어떻게 뮤직비디오가 촬영됐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헬리콥터 한 대가 무언가를 대롱대롱 매달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영국 남서부의 한 도시에서 촬영된 영상인데요. 매달린 게 무엇인가 자세히 봤더니 나초라고 불리는 과자였습니다. 헬리콥터에 매달린 거대한 나초는 잠시 뒤 산처럼 쌓인 나초 더미와 만났고 이 헬기 조종사는 섬세한 운전 실력으로 나초의 치즈만 콕 찍어 다시 들어올리는데요. 한 과자 회사가 세계 기록 도전에 나선 건데 15m 높이에서 나초를 치즈에 찍었다 들어올리는 데 성공하면서 바람대로 이 분야 세계 기록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트레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9월 20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